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희 칠판에 쓴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특히 불법의 틀을 새로 바꿉시다. 종교를 개혁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 불교계는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절이 텅텅 비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하신 분들은 종종 느낍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졌던 화려한 성당 건물이 지금 텅텅 비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찰이 머지않아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불교 신자 수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아마 통계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근래 더욱더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외면하게 하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불교의 진정한 가치,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그리고 실용성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주 금강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금강경으로 인한 새로운 불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향하게 하고 그 실용성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즉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 새로 태어나자, 불법을 개혁해보자, 종교를 개혁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아,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패러다임이라는 외래어를 쓴 것은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근데 요새는 외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패러다임을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을 한다라면은 사고 체계, 뭐 사고 방식으로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논리 체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새로운 논리 체계로의 불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불법, 이것이 훨씬 더 실감나서 요새는 우리말인, 우리말로 번역한 논리 체계니 사고방식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래어 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금강경을 통한 이런 불법은 확실히 획기적인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으로서 불법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고, 기존의 불법을 개혁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지혜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의 불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불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출가하셨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일찍이 가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비록 왕자고 임금이고 하더라도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무상, 재행무상의 느낌을 가지시고, 이렇게 무상한 이 세속 생활을 어떻게 영원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하셨던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나는 드디어 수도자처럼, 기존의 수도자처럼 영혼을 위해서, 고생이 없는 영원한 그런 세계를 위해서 출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출가를 결심하셔서 뭐 6년 고행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12년 수도를 하셔서 드디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재행무상의 세계를 벗어나셔서 영원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얻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우리들한테 일깨워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나 열반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아마 49년 동안 설법이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그 석가열의 2500년 전에 석가열의 삶을 그대로 닮으려고 그분의 수행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은 다 허망하다. 불타는 집과 같다. 그러면서 세상을 등집니다. 등지고 출가의 길을 갑니다. 출가의 길을 가면서 모든 고해의 근본은 내 마음속에 탐진치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탐진치를 소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소멸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수도법, 그것을 아마 불교에서는 팔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 팔정도 속에는 우리가 하는 간화선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또 위파사나선도 들어가 있을 거고 또 뭐 염불수행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죠. 네. 우리는 계정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계율을 지키면 산란스러운 마음이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안정을 얻어야 지혜가 난다고 그러죠. 마치 흙탕물, 출렁이는 물 속에는 달이 비치지 않지만 물이 고요히 가라앉고 흙탕물의 흙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하늘에 있는 달이 선명히 비치듯이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지혜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출가자들은 세상의 탐진치를 닦기 위해서 계를 지녀야 하고 계를 성실히 지니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기쁨이 생깁니다. 안정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서 안정만 됐다. 이것은 참 안정이 아니죠. 환희심이 나는 안정. 이것이 참 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안정이 되고 즐거움이 나오면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나와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탐진치라는 것을 소멸한 결과가 되는데 탐진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라는 놈입니다. 내라는 놈에서 나 잘되기 위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탐진치를 소멸한다는 것은 아상을 소멸한다는 뜻이 되고 번뇌망상을 소멸한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의 세계에 간다. 네. 지혜 얻는다. 이제 이것이 불법 수행의 계략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귀영화는 무상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찾아서 가고 깨달음을 향해서 자꾸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는 깨친이야.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저희는 큰 스님으로서 깨친이야. 큰 깨달음을 얻으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각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즉, 견성성불을 했다는 뜻이 되죠.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어져서 지혜가 났다는 뜻입니다. 분별이 없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결과 지혜가 났다는 뜻인데 분별의 뿌리까지 없어지면 큰 깨달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분별이 없어지면 큰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작은 분별이 없어져서 작은 깨달음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깨달음 하면은 아주 통틀어서 큰 깨달음, 즉 대강만을 의미합니다. 예, 이제 근데 사실은 깨달음에는 대강만 있지 않고 중간적인 깨달음인 중각도 있고 작은 깨달음인 소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깨달음 얻으면 견성성불해서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대각을 얻진 못해도 뭐 조금 깨달았다라면은 또 중간쯤 깨달았다라면은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게 되고 유능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각이나 소각은 아예 우리 불교 수행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만이 오직 깨달음으로서 그렇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불교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완전히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통일한 그 원동력은 화랑정신이 있었고 화랑정신 밑에는 불교정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왕들은 다 불교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불자였습니다. 그것이 고려 때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고려 때는 전 국민이 다 불교 신자였다. 귀족들도 불교, 임금도 불교였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귀족들은 불교를 믿되 나 잘되기 위해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지 않습니다. 귀족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가난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경을 구족했어요. 그네들은 불교를 믿는다면 무슨 불교만 믿겠어요? 깨달음을 위한 불교만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은 어때요? 깨달음은 둘째 문제다. 나는 가난하니까 우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재앙이 많으니까 재앙을 면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제 서민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라 불교나 고려 불교는 귀족 불교였어요. 네. 그네들은 큰 깨달음만 추구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겠다, 유능해지겠다, 지혜로워지겠다 이런 것들은 천민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신라나 고려 때까지 거의 불교 신자 하면은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깨닫는 것만이 불법이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유능하게 살고 이런 것은 불법으로 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 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불자들, 특히 에리트 불자들은 고려시대나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다 하면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깨달음을 위해서 그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지금도요, 큰 스님들, 특히 가나선하는 스님들한테 가서 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만일 질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절의 주지 스님들은 그런 얘기에 그래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 관세음보살해라 뭐 등등 지장보살해라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참선하는 큰 스님한테 가면 야단 맞습니다. 이 사람아. 불교는 그렇게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 위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 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하지못하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선 수행 몇십 년 해도 아니 뭐 제대로 깨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나선 수행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 불교의 상당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불교에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불자들한테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나선 수행자들은 좀 더 쉬운 수행 방법, 염불선이나 위파사나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또 그리고요, 불법을 통해서 나는 깨달음은 아예 추구하지도 않는다. 고려시대 서민불교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좀 면해보자. 불법에는 그런 이치가 있지 않겠느냐. 또 외로움에서 좀 벗어나자.
또 질병에서 벗어나자 기독교인들은 말기암 같은 데서 기도를 통해서 말기암도 극복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왜 없겠느냐. 깨달음만 추구하는 게 꼭 불교냐. 우리 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불교가 아니냐. 이런 그 저 생각들을 불자들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교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신라, 고려, 조선 때부터 불교 허무는 그것은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가르침, 큰 대가를 위한 가르침일 뿐이지 그건 귀족 불교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의 그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가해서 승려가 되더라도요 굉장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전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승려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서 절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에 가도 역시 먹고 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비구니 스님이 출가해서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절 생활을 해서 출가 생활을 해서 세상의 부경화를 다 등지고 오로지 수도의 길을 가는데도 역시 난제가 많구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도 사기치는 놈이 있고 사기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스님들도 사기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절 식구들을 몽땅 굶겨 죽일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는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불자들을 위해서 어떤 처방을 내놓으셨을까? 근데 그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스님은 기도를 하셨대요. 이 굶어 죽는 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빌었던 것 같아요. 그이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처방을 들은 적도 별로 없었던가 봐요. 예. 얼마 전에 방송에서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빌었더니 뭐 좀 벗어났다. 근데 그 고생에서 벗어난 길이 너무나 험난해요. 그걸 보면서 참 이게 재앙을 도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제가 아주 실감을 느꼈습니다. 자, 도통도 어렵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어렵다면은 사람들은 점차 불교를 멀리할 공사는 있겠죠. 자, 우리 새로운 불법이 좀 없을까? 도통도 어떻게 쉽게 되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세상에 살더라도 가난을 면하고 외로움을 면하고 병을 면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빌고 빌고 또 빌어서 겨우 얻지 말고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얻는 그런 길은 없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험직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도통하는 길은 꼭 어려운 길만은 아니다. 또 세상에서 재앙을 소멸하고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게 꼭 난행 고행을 동반하는 어려운 길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가질 것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즐겁게 불법 대열에 동참해서 어렵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고 드디어 영혼의 세계로 가자.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 여기에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는 비난을 들을 거예요. 너 도통해봐서 어렵지 않게 도통을 쉬었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고 대뜸 비웃을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도통을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도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인 걸 깨닫기만 하는 일은 난행고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쉽게 도통해서 그런 경험을 얻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존의 불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 틀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고통,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다라고 봅니다. 특히 고집멸도, 우리 고집멸도라는 사제법문을 들었습니다. 사제법문에는 고통의 사고도 있고 팔고도 있다고 그래요. 생로병사고도 있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중회고, 아, 세상에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대승불교, 즉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불법에는 이 고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라고 생각할 뿐이지 본래 없는 것이다. 고가 본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고를 낙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가 고가 있다라고 일단 정해놓으면,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바꾼다라는 것은 자기 아상이 깨어지는 어떤 노력이 동반되기 전에는 그것을 낙으로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본래 고가 착각이다, 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이 아니다,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 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도하는 이들은 수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업 취업을 어떻게 참여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가난한 것은 왜 가난했냐, 전생에 남한테 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놀았으니 그 과보를 받아서 금생에 당연히 가난해진 것이다. 그러면 이 가난한 것을 부자로 되려면은 네 마음을 남한테 인색하고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을 부자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바꿔야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부자 연습을 해도 내생에나 될지 말지어지 전생에 인색한 마음을 금생에 웬만큼 수도해서 부자 마음으로 바꿔서 그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참회가 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금생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도리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는 지가 지어진 죄업을 바꿀 수 없다, 지가 지어진 죄는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인과응보의 진리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언뜻 봐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죄업이 진짜 있다, 죄진 것은 죄 받아야 된다, 죄라는 것은 실제로 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불법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뭐냐 하면은 죄는 진짜 있는 게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죄가 진짜 있다, 죄를 지어서 결국 그 과보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믿는 한은 그 가난이면 가난, 외로우면 외로움, 비용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허상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부지런히 복짓고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면 금생에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는 도통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식업으로 지은 지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업을 다 해탈하고 그 해탈하는 것은 어렵듯이 도통도 어렵다 이렇게 되는데, 만일 그 지업 자체가 허상이라고 금방 알기만 한다라면은 지업을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따라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꼭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쉽게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통하는 것은 세수할 때 얼굴 만지는 것이 너무나 쉽듯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도통하는데 난행고행이 꼭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말씀 속에는 죄업이니 아상이니 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일 뿐이다, 허상만 알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통하고 자연스럽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불법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탕자의 삶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천대받고 열등감 속에서 얼마나 시달려왔습니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유능해질 뿐만 아니라 쉽게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희소식이 될 것이고, 자, 우리 한번 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 정리한 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 기존의 종교의 틀을 벗어나자, 이런 뜻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를 보면 기존의 불법과 금강경이 제시하는 새 불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의 불법을 무엇이냐, 기존의 불법과 어떤 것이 틀린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쪽을 실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행복해지시고 나아가서는 밝아지시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우선 기존의 불법은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허약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아자, 세상은 고가 많다, 사고팔고가 있다, 생로병사가 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어때요? 인간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어요? 왜소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허약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가 있다, 인간은 허약한 존재다, 그렇게 딱 믿고 있는 한은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인간은 허약한, 나는 허약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다, 부처님 앞에 열심히 빌어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한다, 이렇게 스스로 열등하게 믿고 있는 한은 그런 궁한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새 불법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로 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하나님, 그것과 같은 반열로 보는 겁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건 누구의 얘기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기존의 불법에서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인간은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가해서 수도해서 난행고행해서 겨우 도통일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부터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나 이제 고난, 이것이 특히 부귀영화는 잘 모르지만 부귀영화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고통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부귀영화를 얻고 싶지만 부귀영화는 무상하다고 할지언정 부귀영화를 없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예. 예, 부귀영화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무상하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부귀영화가 있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통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한은 고통을 바꿔서 낙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기 전에는 힘들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다, 난제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는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온대요. 이제 독일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독일어를 배웠더니 독일어는 처음에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 곧잘 했는데 나중에 영어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들어간다 그 말에 자꾸 세뇌가 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딱 그렇게 믿으면 사실 존재, 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프냐, 힘드냐. 그 말을 우린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헤어지고 슬프고 울고 땅을 치고 이런 거 많이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서 세뇌가 되었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아, 부귀영화에서 출세해서 이런 거 보면 부귀영화는 있는 것이다. 어느덧 이렇게 믿게 되죠. 네. 근데 기존의 불법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되고 수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인정해놓고 수도한다라는 것은 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새 불법은 부귀영화건 고난이건 이게 본래 허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증오질 않았기 때문에 난제라는 것도 그렇게 난제라고 이름을 짓는 한은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난제가 허상이라고 하는 한 벗어날 수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다라고 보면은 못 벗어난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래 없다라고 믿는 한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강경이 뭐라고 그런 표현이 잘 나오느냐 하면은 두가 여러 구절에서 금강경에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3분에 보면 실무중생 등멸도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깨치고 수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를 깨쳤느냐, 수도에서 뭐를 얻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뭐냐면 깨칠 것도 없어. 뭐 깨칠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구하고 가지만 사실 깨칠 것도 없어. 네. 열반이랄 것도 없어. 또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러지만 제도할 중생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이요. 네. 출발부터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허상, 착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겁니다. 네. 내 마음속에 그 착각의 소질만 없어진다면 겉에 나타난 고난이라는 것도 쉽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에 고난을 딱 인정을 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우리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아시죠?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제대로 깨치면은 처음에 출발을 제대로 한다라면 처음부터 난제라고 이름 짓지 않는다면 바로 쉽게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죽음이 본래 없는 줄로 알고 수도를 한다라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도를 한다라면 그 수도에서 죽음을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래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는 것도 우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꼬집어요. 꼬집으면 아프거든요. 아, 내가 있으니까 아프지. 내가 없는데 아프겠느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이제 아지못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화가 벌컥 납니다. 네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화 안 낼 수 있어. 아, 그때 이제 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꼬집을 때,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또 다이아몬드가 눈앞에 딱 있어서 할 때, 아, 갖고 싶다. 누가 갖고 싶어요? 내가. 내가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이런 나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참이 아니라 착각이고 허상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래요. 나는 본래 없는데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나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강경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면서 너와 나가 이렇게 다르게 봤는데 다르다는 생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부처는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부처님 저 높은 곳에 계세요. 기독교 신자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냥 고통이 가득 찬 이 사바세계에서 허덕허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금강경 가르침의 의험은 부처님과 나는 본래 다르지 않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중생과 부처는 기존의 불법에서는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너희들은 깨달음으로 해서 부지런히 수도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상당히 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본래 부처인데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부처고 장애랄 것도 본래 없는데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만 없애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기존의 불법이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어떠냐면 나는 이미 부처다 이거예요. 나는 모든 고통이 본래 다 해결이 된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이 없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부처인 줄 모르게 하는 업장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업장만 착각인 줄 알고 바치기만 하면 수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부처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아주 즐겁게 자연스럽게 도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불법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질 나중에 보세요. 고난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데 기존의 불법은 어때요? 부처님과 나를 상당히 높게 떨어져 놨잖아요. 네. 그게 그 길을 위해서 어때요? 수도를 해야죠. 네. 참선을 해야죠. 네. 참선하는데 참선 쉽다고 그럽니까? 절구통 수자라는 말을 들어봤죠. 이게 딱 한번 앉으면은 살점이 방바닥에 붙을 때까지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또 잠을 안 자야 된대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대요. 그래도 도통이 될 듯 말 듯 하대요. 자, 그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게 출발이 왜 그래요? 부처님과 나를 따로 띄워놓고 도통의 세계와 고난의 세계를 띄워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부처님, 나는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의 길로 갈 필요도 없다. 네.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만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금생에 금생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당연스럽게 찾아야 될 내 권리예요. 노력 끝에 억지로 투쟁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자연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도 있고 금생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금생에는 거의 불가능할 공산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불교는 어렵다. 간화선은 어렵다. 더 쉬운 길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매면서 승려 수는 감소하고 불교 신자 수도 점점 실감을 덜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은 도통은 이미 돼 있고, 예, 안 된다는 생각만 바치면 되고, 또 유능한 것도 본래 부처님처럼 유능하고, 부처님처럼 본래 즐겁고, 본래 지혜로운데, 우리는 무지하다? 이런 것만 자꾸 금강경식으로 해탈만 하면 빠르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때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이 괜찮죠? 네.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귀족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의 주 흐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귀족 불교는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할 필요가 없어서 깨달음만 추구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세상에서 재앙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이론 쪽에는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고 오로지 깨달음만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결과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유능해진 길과는 멀어졌고 그쪽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죄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되고 복 지은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개척하는 데는 소극적이었고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법에서 외면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에서는 우리는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래 우리는 깨달은 부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아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 부처의 길이 험난하다라는 그 생각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의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험난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당연스럽게 부처가 되는 길은 억지로 쟁취하는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부처가 되는 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되는 길 그리고 무지에서 지혜롭게 되는 길 이것도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고 착각에서만 벗어나고 금강경만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기존의 불법 거기도 좋은 점이 많았고 그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6개월에 걸쳐서 말씀드린 금강경을 통한 새로운 불법으로 우리 불법 공부를 새롭게 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물론 거기도 좀 노력도 해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기존의 불법보다는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나아가서는 큰 깨달음을 얻는 길에 한번 다 같이 참여해보자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새로운 불법, 새로운 패러다임의 불법을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한다면 인간 내부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네. 새로운 지혜는 말하자면 예전에 중세시대에 네. 신중심시대에서 종교개혁을 하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났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종교개혁을 하면 인간 내면에 부처님과 똑같은 무한한 지혜가 샘솟듯 쏟아나오면서 새로운 불법의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